아깝다. 넘어가라. 넘어가. 여긴 어딘가요 하셨는데 웨스트인입니다. 저희 오늘 처음 왔어요. 날씨도 좋네요 하셨는데 오늘 날씨 어때요? 날씨 엄청 좋아요. 진짜 근데 심하지 지금 바람도 불고 이게 그리고 독립되어 있는 공간에서 치잖아요. 밖에서 좋아요, 좋아요. 계신가요? 진짜 예쁩니다. 제가 여기 실외 스크린을 처음 와봤는데요. 촬영 컨디션을 생각을 못한 게 굉장히 많았어요. 역광이고 스크린이 앞에 나와요. 와 너무 너무 새까맣게 나온다. 저희 회원님입니다. 히프로한테 2년 뵈면 얼마나 잘 치는 거야? 이런 기대를 안고 볼 것 같아요. 그러시면 안 돼요. 허리가 많이 아프세요. 허리 협착증이 있어가지고. 한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골프 연습 많이 하셨나요? 많이는 했는데 잘못된 방식으로 연습을 좀 하는 것 같아서 좀 더 하락 하락세요. 네, 멀린 에레미입니다. 이 실외 스크린에서 포섬 방식으로 경기를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팀의 성적을 합계로 내는 거예요. 매치 플레이로 가겠습니다. 매치 플레이라는 것은 한 홀에서 만약에 파를 해서 이기고 더블 보기를 해서 졌으면 타수, 그러니까 스트로크로 계산을 하면은요 두 타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매치는요 원업 원다운, 그러니까 한 홀을 이겼냐 졌냐로 가기 때문에 그게 낫겠죠? 네. 네. 스트로크로 네. 하면 너무 좀 차이가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자존심이 많이 상할 것 같아요. 오늘 팀은 제가 승우 회원님과 같이 팀을 먹고 네 우리 혜림이와 태경이가 너무 무리한 거 아닌가? 너무 많이 잘못했는데? 아니 근데 그렇지 않을 거야. 다들끼리 하세요. 아 우리 태경이가 여러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100타 밑으로 자기한테 배워야 된대요. 스크린 매스 스코어 몇 개죠? 저 89. 89. 근데 나 스크린 두 번밖에 안 쳐봤어. 스크린 두 번밖에 안 쳐봤다. 스크린 매스 몇 개죠? 한 번 쳐봤는데. 두 번 쳤잖아. 저번에 스크린에서 버기했습니다 여러분. 태림이. 와 박수. 연습하세요. 지금 어때요 여러분? 날아가는 공이 안 보여요. 맞아요. 아, 뭐야?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저기요. 바닥에 떼놓고 쳐야죠. 어떡해? 날아가는 공이 안 보여서 어떡하지? 여러분, 전경 좀 보여드릴게요. 골프장이 있고요. 야, 멋있죠? 우리 그냥 이겼는데? 네. 선생님, 근데 연습하셨어요? 아니요. 시작하면 되는 건가요? 여기는 앞에 GC 코드가 있어요. 네. 뭐 갑자기야? 여기 앞에 GC 코드가 있어요. 어우. 티샷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잘 치세요. 우리 무슨 내기? 연막 맞았다. 여러분 이거 보여요? 보였어요? 우리 지금 이런 뷰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걸로. 근데 앞으로 나 사과할게요. 나 7번 칠 거야. 아 왜 7번 치세요? 우드 안 갖고 오셨어요? 어슬라이스. 나 다 우측으로 가네. 여러분 보여요? 공 날아가는 거? 이거 끼면 반칙이죠. 끼면 반칙이에요? 반칙이에요. 아니에요. 반칙 아니에요. 저거 나. 자, 이게요, 여러분. 제가 저번에 라이브 방송 때 보여드렸던 건데,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맞아. 완전 대박이에요. 딱 어제 연습할 때도. 그랬어? 어제 연습장 가서 연습할 때, 누가 팜을 냈어? 네, 우리끼리 얘기하는데 뒤에서 그 장갑 봤다고. 아, 그래? 아, 이게 지금 보여요? 저 옆방인데? 조금 보여요? 더 가까이 보여요? 네. 너무 부담스럽지 않아요? 맞아요. 너무 부담스러워요. 조금 뒤로. 장갑 끼면은요, 이 손등에 부목이 되어 있어요. 맞아. 부목이 되어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어요. 지금 이게 뺄 수 있구나. 없이도 할 수 있는데. 아, 빠지는구나. 빠지네. 이거를 넣어서 원래 넣어져서 나와 있거든요. 제 앵글 좀 봐주세요, 태경 씨. 네.
자, 여기에서 이걸 붙여놓은 상태에서 장갑을 이렇게 끼잖아요? 그럼 이 손등에 이게 딱 들어가요. 그래서 손등. 앉아있어야겠다. 힘들어. 손등. 그리고 여기를 이렇게 밴드로 해서 이렇게 착용을 하면은 손등이 이렇게 꺾이지가 않아요. 이 손등 안 꺾여서 진짜 이거 슬라이스 방지하는 연습으로 굉장히 좋거든요. 그래서 이 장갑을 제가 오늘 8분을 추첨을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자, 지금부터 댓글 시작! 그래서 저를 껴요 말아요? 껴요! 약간 원래 약간 이거 약간 반칙의 소지가 있지만 껴도 됩니다. 잘하자, 개림! 프로님 팀 이길 것 같아. 몇 타차? 그게 중요해. 뭐야, 잘했다. 나이스. 저 장갑 진짜 좋은가 봐. 장갑발인가? 아까 슬라이스가 다 사라졌어. 잘 친다. 오. 근데 인식 못했죠? 왜? 왜? 왜 자꾸 인식을 못하죠? 왜 인식 못했어? 오우 쎄! 그만! 컨시더는 받아야지! 저기요, 회원님 한 번 정도는 양보해 줄 수 있잖아 우리. 안 돼요! 제가 집어넣을게요. 같은 사람입니다. 오, 컨시드! 4.79m 약간의 내리막 파퍼 쳤고요. 오. 안 들어갔죠. 하나도 안 아깝게 갔기 때문에 지금 혜림이가 또 쳐야 됩니다. 잘했어? 2.5인데 왜 이렇게 세게 쳐? 여러분 엉망이에요, 엉망. 지금 저희가 치고 있는 코스는 엘리시안 제주고요. 제주도 가고 싶어서 제가 이 코스로 골랐어요. 수혜원님 260m 파포 드라이버. 우리 포썸이니까요. 번갈아 가면서 치는 거예요. 제가 티샷 했잖아요. 그 던홀 파3. 아, 빈스윙 좋았고요. 빈스윙 좋았고요. 와. 괜찮았어. 나이스. 오! 150m 갔어. 150m. 나이스. 드라이버가 안 맞아요. 드라이버 근데 왜 그래요? 모르겠는데? 오! 김혜림 겁나 잘 쳤어! 나이스! 야 너 에이스다! 세상에! 와! 혜림아 150m 나갔어! 나이스! 잘했어! 오! 한태경 씨 기분이 어떤가요? 지금 제일 쪼랩으로 하락 내려가는데요. 어때요? 잠을 덜 깼다고요? 알겠습니다. 아, 장갑 때문이다. 장갑 때문에 아이템이 없어서 그랬다. 자, 지금 우리는 118m에 오른쪽에는 해저드가 있고 채 못 쳐요. 118m는 8번 아이언이요. 120m로 보고 8번 아이언 그냥 그 세팅되어 있는 대로 로프 치겠습니다. 이제 몸이 좀 풀렸어요? 근데 왜 왼쪽이 이제 약간? 나쁘. 배드인데? 잘 쳤는데? 페이님께서 팁 하나 해주셨는데 해저도 빠졌어. 봤어? 스키디님이 나와가지고 안타까워하는데. 멀리건은 없겠죠? 멀리건 있어요. 멀리건 니네 팀에만 3개 쓰세요. 멀리건? 그런다고 이길 수 있을까요? 잘 쳤다고 생각했는데. 네?
와우, 엄청난 슬라이스. 안 돼! 아! 우와, 진짜 신기하다. 똑 받았어. 어머, 대자뷰인가 봐. 대자뷰. 하지만 그냥 너가 치는 수밖에 없다. 이후로는 우리에게 주렴. 여러분, 너무 신기하죠? 아니, 항상성이 남다르시네요? 네, 모든 일정이 다 일정하고 똑같이 해야지. 아, 근데 이거 좋았는데? 이거 어제 잘못했는데? 잠깐만, 레슨 좀 하고 와야겠다. 레슨? 진동 왔어. 조금만 더 이렇게 앉아가지고 손을 잡아드릴게요. 조금만 더 제자리에서 너무 엄청 많이 밀거든요 지금. 여기서 맞았어. 하늘이 왼발에 조금만 해도 낫게 지금 보낼게요. 좀 낫다 그래도. 약간 들려 맞았어. 이렇게 인도어랑 모니터랑 있는 데가 있네요. 뭐라 검색해야 하나요? 하셨는데 맞아요. 정우님께서 알려주시는 실외 스크린 골프고요. 저희 지금 여기 와 있는 데는 양주에 위치한 어반 레인지입니다. 정우님께서 실력 엄청 느셨네 해림이 이러는데 한번 볼게요. 야 이제 너 왼쪽으로 간다. 어 카트 도로 맞았어. 오 도로공사 협찬. 오 들어왔어 들어왔어. 러프에서의 샷. 약간 왼쪽이네요. 이제 왼쪽으로 가네 너. 좀 왼쪽 러프입니다. 아, 마지막 홀 파5 태경이의 네 번째 샷. 이거 붙여야 돼요. 80m. 오 나이스 온. 안 친 것 같은데? 아~
약간 짧다. 나이스 나이스. 하지만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거. 현님 팝업 팝업. 넣자 넣자. 우리 가자. 좀 많이 본 거 아니에요? 꿋꿋하게 쳐. 많이 봤다고. 많이 봤다니까. 아이고, 많이 봤어. 넘어갔습니다 여러분. 제 회원님들 중에 제일 제 말 잘 안 들으시는. 기다려봐 내가 참을게. 아니 왜 이렇게 멀리 나와서 감이 달라. 불러갔어요. 오른쪽을 살짝만 보고 하나만 보고 하나만 보고 태경이님 화이팅. 더블 보디컷이에요 태경이. 넣으면 우리가 6업으로 이기는 거고 세븐업인 걸로. 승리.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다음엔 더 잘 찍고. 자 저쪽에 착석해주세요. 오늘은 여기까지. 와 오늘 고생해주신 수혜언님과 태경이 너무 고생했어요.